안녕하세요. 사업통상자원부 국민 모티베이터 한유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너지 낭비와 그 절약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에너지 낭비, 이 현상은 후세에게 물려줄 에너지 자원의 부족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를 재생산, 재공급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최근 우리나라의 그 캡코 인브리프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 소비량은 연평균 1% 1.5%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증가세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빠를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 낭비 실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렇듯 우리나라 내 이러한 에너지 낭비 현상이 비상으로 걸린 만큼 우리 모두에게 이 에너지 절약 실천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 이미 적지 않은 전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데요. 그중 저는 여기서 집안 전기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범인으로 대기전력이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기전력이란 게 무엇일까요? 자, 전원장치에 연결이 되어 있는 전기 제품은 제품 스위치가 꺼져 있거나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량의 전기를 소모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겉보기에는 꺼져 있는 이 전자기기가 사용하는 이 전기를 바로 대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기전력을 차단하거나 아예 절약을 해버려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이 국민 모티베이터 한유진은 이 대기전력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라는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처럼 이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는 그 종류와 형태가 매우 다양한데요. 저는 이 수많은 대기전력 콘센트들 중에서 제가 직접 구매해서 제 방에 사용하고 있는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인 절전 적지형 멀티탭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멀티탭은 개별 콘센트 전원을 자유자재로 온오프할 수 있는 완전 절전식 양극 스위치를 사용하여 대기전력을 차단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똑딱이 같은 스위치들이 그 양극 차단 그 스위치에 해당합니다. 즉, 이것이 그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주인공이 되는 셈이죠. 개인적인 사용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요 스위치를 한번 똑딱이는 것만으로도 제가 원하는 가전제품마다 사용할 수 있고, 또 동시에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가정 내 전기에너지를 주 낭비하는 범인인 대기전력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품인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를 제가 한번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 주자인 이 사물인터넷 기술, 즉 IoT 기술을 접목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원격으로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 셈이라고 합니다. 벌써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이 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와 관련된 이 특허 출원이 벌써 643건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기전력을 조금이라도 더 스마트하게, 더 간편하게 이렇게 차단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들도 한번 이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를 한번 구입해서 직접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보는 게 어떠신지요? 이상 국민 모티베이터 홍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